얘들아, 안녕. 태경이 삼촌이야. 오늘은 삼촌이 너희들에게 카시오에서 나온 PXS 3100이라는,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? 이걸 디지털 피아노라고 해야 되냐? 아니면 신디사이저라고 해야 되냐? 아니면 키보드라고 해야 되냐? 아무튼 뭐 하이브리드 피아노 같은 건데,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. 소리가 내가 볼 때는 한 1000가지가 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. 그래서 대표적인 소리들 하나씩을 내가 들려줄게. 일단 피아노가 터치는 되게 나무결 같이 겉에를 해놨어. 그래서 무광에다가 이제 막 미끄러운 터치가 아니야. 그 조금 아이보리색 같이 해놨어. 그래서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되게 좋아. 내가 조금만 다이내믹부터 센 다이내믹까지 다 표현을 할때 전혀 불편이 없고 좋더라고. 뭐 이런 피아노 소리도 있고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소리도 있어. 앰비언트 피아노 소리도 좋더라고. 그리고 뭐 장난처럼 그런 하우스 피아노라고 하는데 릴리를 되게 짧게 놨어. 이렇게 그래서 뭐 댄스 막 댄. 되게 매력적이지. 그다음에 뭐또 매력 있는 게 소리가 되게 많아. 옥타브. 이렇게 옥타브로 돼 있어. 그다음에 뭐 패드? 이런 거 어차피 나중에 레이어 시켜놓으면 되고, 모듈. 되게 이런 이펙터, 페이저 같은 거 걸고. 뭐, 뉴에지 피아노. 컷오프 죽이고. 이런 이펙티브한 소리들도 많고, 또 뭐, CP70. 이런 90년대 감성을 갖고 있단다. 그 다음에 뭐, EP도 되게 좋은 EP가 많더라고. 로즈겔. 로즈겔부터 되게 매력적인 EP 소리들이 되게 많아. 로즈 계열 소리도 일단 좋고. 좋다. 그 다음에 와우. 와.
봐봐 별 잎이들.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오르간도 소리가 되게 프리셋들이 좋은 게 너무 많어. 다만 아쉬운 거는 그냥 레슬리 스피커 오프 상태에서 뭐 요건 아니면 페달을 통해서 레슬리 스피커가 온 되게 해줬으면 더 리얼할 텐데 그냥 다 샘플 개념이야. 그게 좀 샘플 개념인 게 아쉬워. 파이프 오르간도 되게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앙상블 웜스트리. 챔버 같은 거. 되게 좋은 샘플 많이 쓴 것 같아. 이야, 90년대 향수네 그냥. 그 다음에 뭐 솔로 바이올린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뭐 이제 패드 계열도 되게 좋은 소리가 많더라고. 80년대 이런 패드 같은 건 이런 것들은 피아노랑 섞어서 쓰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누구지? 이 카시오가 유명한 것들이 있었어요. 이런 씬스 계열 아더로 가면은 또 되게 많고 기타부터 여러 가지 소리가 너무 많은데 기타 말고 이런 리드나 패드류 베이스나 뭐 기타류는 뭐 그냥 좋아.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요로 빨리 가라. 이게 단점이나 하나씩 번호 키가 없는 게 하나씩 그 악기를 찾으려면 가야 돼. 그냥 찾아서. 오. 브라스가 브라스도 있고 펠? 이런 샘플들이 되게 좋네. 이것도 있어?
신스 브라스. 이런 것들 요즘 되게 많이 쓰지. 이런 것들로 난 어렸을 때 악기의 개념을 되게 많이 키웠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악기 여기 일단 다 들어있고, 그 다음에 또뭐 리드 같은 거, 신디사이저에서 쓰는 이런 리드 같은 거. 사이즈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또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어. 이런 거 소리들 뭐라는 거냐? 아, 와우, 이런 것들, 이런 팔, 오. 8비트 소리들 재밌네. 이런 식으로 뭐. 그래서 뭐 이런저런 되게 소리들이 좋은 소리들이 많아. 고퀄리티에. 근데 이게 지금 되게, 그리고 얇아. 그리고 무게는 잘 살짝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, 근데 88 건반에 비해 나쁘지 않은 스펙 같아. 그래서 요거를 우리 엉클 뮤직에서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볼까,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어. 오케이? 안녕.